자자, 빨리빨리 일해! 니들이 아직도 구덕인 줄 알아? 저, 반장님! 뭐? 아무래도 기계의 방호장치가 고장난 것 같은데 수리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야! 예?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하다못해 2인 1조로 작업하는 건... 너 기간제지? 맞긴 한데...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비정규직 하나 때문에 물량 못 맞추면 어떡하려고? 다들 식사는 잡수었나? 아이고, 사장님! 이 누추한 곳엔 어쩐 일로? 내 회사인데 누구 허락받고 올까? 그것이 아니오라. 미리 알았으면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두려 그랬죠. 자네는 항상 에바 참치 꽁치구만. 그나저나 방금까지 뭐들 하고 있었어? 이 기간제 놈이 낄기빡빡을 못해서 참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 비정규직인가 무언가 하는 생명체군. 뭐 힘든 일은 없고? 실은 그게... 기계 방호장치가... 야! 사장님,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잊지 마시죠. 아니, 전 물어보시길래... 닥치고 가서 일해! 비정규직이랑 말 섞는 건 오랜만인데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구만.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저놈이 말하는 장치가 뭔데? 무슨 안전장치인데 설치하려면 비용이 꽤나 발생해서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잘했어. 그게 더 싸게 먹히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건 또 뭐야? 누가 다쳤나 본데요? 에이씨, 깜짝이야. 난 또 뭔 일 안 줄 알았네. 시끄러우니까 당장 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잠깐만, 더 크게 해! 크게 해! 그게 사람이냐? 아이, 귀찮게.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죄를... 에? 야, 내가 왜 사죄를 해? 아유, 그냥 책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깟 파리 한 마리가 뭐 대수라고. 그저 미안하게 됐수다.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 숙이는 척도 못하는 게 무슨 기업 대표라고. 그 뭐? 무시하시죠. 그깟 고개 숙이는가? 어렵지 않지. 하지만 직업엔 귀천이 있고 목숨도 가치가 달라.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해봐야 결국엔 사회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라고. 유가족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확실히 배상해라. 노동자 처우, 작업 환경 개선해라. 동료인 시신을 수습한 노동자들은 정신과 치료 지원해라. 더불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목격자들에게 출근을 강요한 이를 처벌하라. 그전까지 우린 불명등을 넘지 않을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방금도 말했지만 니들이 날고 기어봐야 벌레밖에 더 돼.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다른 노동자에게 수습시키고 당일에도 공장을 가동해 납품했으며 그 제품을 장례식장까지 보낸 너는 벌레보다 못하는 쓰레기다!